다시 보게 됐네요. 레츠비의 봅니다. 네. 자, 일단 레츠비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가 사실은 한 명이에요. 네. 이제 그 두 명이죠. 심창한, 김경진. 그렇죠. 네, 레츠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이 두 명이었는데, 뭐 심창한 같은 경우는 뭐 시그 전도사라는 이제 닉네임을 이제 붙여줬고, 그렇죠, 그렇죠. 네. 김경진 하면은 이제 불꽃 남자 김경진 해가지고 정말 거의 최고의 별명이자 끝까지 남은 거의 유일한 별명이 그 불꽃 남자. 그렇죠. 불꽃 남자를 이어받은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울리는 선수도 없고, 근데 그만큼 김경진이 차지했던 서드 어택 마스터 리그 때부터 차지했던 비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컸었고, 본인 또한 이제 군 제대 이후 예전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런 어떤 뭐랄까요, 본인의 어떤 목표치 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ESU 마스터리그 재활 아닙니까? 그렇죠. ESU의 저 이한우 선수가 좀 이 팀에 또 같이 합류하게 되면서 굉장히 정말 올드하지만 정말 파괴력 있는 팀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한우 선수가 언제든지 약간 웃음청구사 같은 역할도 했었습니다. 중간에 팀 중간에 오더로 들어와서 그 팀을 위쪽으로 끌어올라가. 그렇죠. 그런 장면들도 몇 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한우 선수의 오더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저희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팬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멤버를 얼마만큼 만들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선수죠. 김경진입니다. 네. 일단 이 선수를 평가하기에는 이 선수 이제 이름 자체만으로도 서든어택 이제 스나이퍼의 한 획을 그은 선수이고. 그렇죠. 이제 많은 선수들이 뭐 제2의 김경진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이제 김경진만큼의 그런 이제 퍼포먼스와 파괴력 이만큼을 보여준 선수들이 여태까지는 조금 드뭅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스나이퍼 하면 김경진이라는 네.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게임으로 넘어갈 정도의 그런 이펙트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원했죠. 그 게임사에서 김경진을 원했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조주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뭐 조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1차, 3차 이제 서든 그 챔스리그 때 이제 8강 정도 나왔는데, 뭐랄까 이게 실력은 좋지만 뭐랄까 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예. 조금 더 좀 보여줄 것이 좀 필요한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기대. 온라인상에서는 잘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으로는 뭐 4강 내지는 그 이상으로 끌어올 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승현 선수까지 한번 더 만나볼까요? 네. 네. 백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아니, 네. 헤어스타일에서 나오네요. 네. 뭐 느낌만 봐도 해병대 느낌 나고. 네. 네. 실제로 해병대는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병대의 포스를 자랑하는 진한 눈썹과. 뭐 해군 출신의 원상민 해설위원. 아, 저는 해군 나왔죠. 수영 못했고. 지금 잘하죠. 네. 네. 지금 엄청나요. 근데 약간 수영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아요. 지금 모습 못 봤잖아요. 달라졌나요? 네. 개인 레슨 받았어요. 이어서 네. 팀을 개인 레슨화 시키고 네. 팀을 끌어올리는 그 선생님 같은 이한우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일단 뭐 장점과 단점으로 만나자면은,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뭐 캐스터가 이제 이런 해설진들의 해설을 욕심을 안 내듯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면서 이제 가운데에서 끌어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큰 그림을 보면은 이 선수 또한 이제 뭐 킬 욕심이라든가 그런 이제 다른 선수 어린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이제 양보해주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승리, 장기적으로는 우승이라는 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임정 선수가 도대체 예전에 이한우 선수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신격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한우를.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알고 있어요. 약간 네. 숭고한 느낌이 들어. 네. 이한우 얼굴은 약간 숭고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해설을 넘어오지 말라고. 네. 네, 김수민 만나보죠. 네, 네. 네 뭐. 그 김수민 선수는 지금 이제 어제 경기를 했던 이제 배틀존의 이제 그 이번 챔스리그의 이제 멤버였다가 네. 지금 아까 앞선 경기를 했던 전영민이 이제 김수민 대신 들어가서 지금 배틀존을 전영민이 올렸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레츠비F로 나와 있는 김수민은 상당히 배가 아픈 상태예요. 왜냐면 본인이 빠졌는데 배틀존이 더 잘 됐고 네. 그리고 또 본인도 역시나 김경진처럼 그 스포트 프로리그에서 이제 같은 김경진 선수하고 같은 구단에 있었던 그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에서는 저한테 정말 많은 욕을 먹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분위기를 잡고 있죠. 그래서 기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도 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팀원들도 에이스로 꼽는데 김수민 선수를 이제 주저 없이 꼽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t's BF의 다섯 명 선수를 만나봤고,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감을 주는 인트로스펙션입니다. 그렇죠. 인트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다른 타리그에서는 탈락을 했지만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뭐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헝그리앱에 있어서는 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어느 정도 한 군데를 이제 뭐 자신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다른 한 군데 쪽에만 올인을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집합해 있고요. 네. 이 선수들이 지금 좀 하향세를 걷고는 있지만 그 중심에는 최현준 선수가 약간의 부진이 있으면서 일단 네 명의 선수도 같이 말리게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오늘 최현준 선수가 어느 정도 보여줄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때가 많이 됩니다. 최은중 네. 선수 나오는데 최은중 선수가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챔스리그에서 기록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근데 하지만 저는 최은중 선수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이 선수는 기록은 좋지 않지만 언제든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선수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김성태 같은 경우는 앞서 경기를 했던 전영민 선수가 나가고 들어온 선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트로스펙션이 수비적 성향의 인트로스펙션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네.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중심입니다. 지금 오더를 맡고 있기도 하고, 팀의 색깔이 좀 김성태가 오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경기 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온상면의 설명에 고등학교 때의 체육 선생님하고 이름이 똑같다는. 아니, 친구. 친구. 네, 나 때렸던.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친근해지네요. 나 때렸던 선생님.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승규 선수입니다. 네. 인트로가 좀 부진을 걷고 있으면서 그 중에 이승규는 빛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상대로 하고 있는 이한울과 김경진과 같은 이제 1세대 유저이기 때문에, 네. 이승규 선수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김경진 선수와 이제 자존심 싸움 이런 측면도 이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규 선수.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웃고는 있습니다만 그 속안에 아주 승부욕이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아, 그럼요. 욕심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현섭 선수입니다. 정현섭 선수도 사실은 저는 물건 중에 뭐 서든어택 선수 중에 그 꼽는 정말 보물을 뭐 선수들을 뭐 뽑아봐라 하면은 거의 빠지지 않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도 네네. 사실 이제 각 팀에 보면 이제 뭐 유로면 유로, 뭐 퍼즈면 퍼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트로스펙션 하면 이제 인트로도 혼자 남았을 때 아, 이 선수는 뭔가 해줄 것 같아. 네. 나는 기대치를 뽑아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 거의 정현섭이에요. 근데 최은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이 안 좋다는 것은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현섭은 빈도수도 꽤 높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선수 이승철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이 선수 역시 날카로운 그 옆 모습만큼이나 임상 깊은 샷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 선수가 네. 김진구 선수 대신해서 인트로스펙션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네. 김진구가 빠짐으로써 이승철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인트로스펙션이 한번 이제 다른 리그에서 패배를 많이 맛봤기 때문에 이승철 선수 이제 뭐 개인적으로서 뭐 김진구 선수와 이제 뭐 비교되는 측면에서 조금은 좀 씁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회에 앞서서 이승철 선수 역시 지금 마음 자세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약간 또 긴장된 표정도 좀 네. 보여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네. 이제 본인은 플리그에서 어쨌든 2승 1패를 했는데 어제 챔스리그 결과가 3위로 좀 떨어지면서 그렇죠.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좀 뭐 그 임준영에서도 이제 언급해줬지만 사실 이승철과 김성태 두 선수가 들어왔는데 항상 결승전 무대를 밟았던 팀인데 둘이 들어왔더니 어쨌든 떨어졌다. 네. 어쨌든 8강 플리그에서 탈락을 했다. 이거는 본인들, 김성태나 지금 화면 잡히고 있는 이승철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언짢은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초청전에서 더 일을 갈겠죠. 그렇습니다. 아, 초청전의 형식을 띄고 경기를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의외의 장면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이승철 선수는 아마 본인의 실력으로 의외성이라는 것 자체를 눌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양 팀의 10명의 선수를 쭉 한번 만나봤는데요. 오늘 준비된 그 맵 역시 맵 순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 팀이 준비한 맵을 이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제3보급 창고와 크로스포트 그리고 데저트 2입니다. 1맵부터 인트로스펙션도 제3보급 창고에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그 퍼제 팀이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베티존한테 챔스에서 졌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트로스펙션의 이제 수비 포메이션을 좀 약간 모방을 하다가 좀 실패한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상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인트로스펙션이 보여주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기다가 또 선수비를 한단 말이에요. 인트로스펙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만에 복귀전을 치르는 레츠비 F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되는 세트가 아마 첫 번째 세트부터 가장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얼만큼 해주느냐에 따라 2세트, 3세트가 달려있는 거예요. 제3보급에서 사실 블루가 좀 더 유리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팬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패턴 중에서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인트로스펙션을 제3보급 창고에서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레스피에프가 여기서 만약에 시작을 잘 뚫어버리면
도리어 크로스포트까지 인프로스펙션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결과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레츠비에서 그 시작점을 김수민과 조조가 열어줘야 되고, 조조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보급 유저의 그 경력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인트로스펙션 상대로 이제 자신이 먼저 문을 여는 역할을 많이 할 텐데, 조조호 선수가 일단 인트로스펙션이 이승균의 이승철 이런 전진 스나이퍼의 경향이 많은 선수를 상대로 일단은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레츠비FA 팀이 3부급 창고를 그나마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트로스펙션 뚫어야 할 선수들이 좀 많은 상황이 되겠는데, 아, 최근의 경기 결과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번 경기 B조 풀리그 상황에서 좋은 장면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양 팀 경기 준비가 끝이 난 듯 보이는데 아직 덜 끝난 것이, 최원중 선수는 지금 강나게 일을 따라서 시골길을 가고 있습니다라는 채팅을 치고 있습니다. 네. 네, 가끔 무슨 말이죠? 네, 뭐 최원중 선수 가끔 대화하다 보면은 저런 그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대화를 할 때가 많아요. 네, 지금 아마 소금장수와 당나귀라는 이소부화를 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가 끝이 났죠? 자, 레츠 BF와 인트로스펙션의 경기, 레츠 BF의 레드로 이어서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어떤 리그에서 소금장수와 당나귀라는 이소부화가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초등학생도 함께 즐겨볼 수 있는 네, 그런 리그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Let's BF 먼저 레드 경기를 한번 네. 출발해보는데,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초반에 뭔가 찌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일단 뭐 이한울 선수의 아까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요새 이제 전체 맵 중에 오더의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공도 있고 이제 뭐 혼자서 흔들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오더들이 많다 보면서 이한우 선수의 옛날 오더가 과연 먹힐지. 아, 지금 옛날 오더가 살짝 먹혔습니다. 네, 볼까요? 최원주! 정우성! 이게 무서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원주는 기록은 좋은 선수가 아닌데 이렇게 한 번에 연타로 더블킬을 해줘버리게 되면 기세가 꺾이거든요. 들어가는, 진입해 들어가는 레드의 입장에서는. 아, 헤드라인 한번 잡고 한번 두드려봤던 네. 이한우인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진입 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아직 진 건 아닙니다만 일단 병력 차이가, 숫자 차이가 두 배가 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점에서 최현중한테 둘 끊기고 정해서부터 딱 끊기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빠른 오피스 진입까지 좋았는데 이한울 일단 1대 2 상황 대치죠. 네. 김수민이 뒤로 돌아갑니다. 잘 뺀 거예요. 일단 그 와중에 되게 암울한 상황에서 빼긴 잘 뺀 겁니다. 근데 김성태가 여기서 아오! 김수민 라인 좋네요. 아, 김수민이야 뭐 샷 자체는 네. 뭐 솔직히 나무를 때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샷 자체는. 근데 이제 가끔씩 세이브를 하는 시점에서 세이브율이 좀 떨어진다는 게 어떤 단점이에요 이 선수는. 아, 이번에 좋으시면서 네. 깔끔하게 세 번째 최원중이 끊어졌습니다. 블루가 먼저 선취죠. 네. 근데 뭐 아까도 이제 뭐 임준영에서 이제 사실 최근까지 선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오더의 스타일이나 뭐 예전의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건데.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왜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제 예전 유저 선수들 출신들은. 네. 오! 오! 이한우리 쇼 지역을 안쪽 들어가면서 한번 질렀습니다. 본인도 날아갔고. 수류탄에 갔습니다. 이승철의 수류탄. 아, 근데 김경진이 지금 뒤에서 기억자에서 당한 것 같거든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못 봤나요? 김수민이 끊겼어. 못 봤어! 김수민 못 봤어! 김수민 못 봤어! 못 봐서 뒤로 돌아온 건 좋았는데, 아, 이거 암살이 필요했던 장면이었는데. 아, 이거는 너무 아쉽다. 이거 차라리 이렇게 된 거면. 네, 너무 아쉽다는 반말이고요. 네. 제가 그랬나요? 네. 가끔씩 정신 나갈 때가 있나 봐요. 아, 근데 지금 백승현 선수하고 조주호 선수가 네.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은 그 김수민을 살리면서 합류를 하는 그림이 됐으면은 짜는 그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C4 설치하고 날아갔습니다. 근데 정현섭의 판단이 굉장히 좋은데요. 뒤에 오! 조주호! 데미지도 거의 안 입었어요. 이러면 김성태와 1대1 유리하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보고 있거든요. 유리하죠. 야! 조주호가 완전 유리하죠. 와, 아름다운 샷이네요. 아, 조주호 이 샷.
이게 그러니까 뭐 그 교정이 이제 빨리 붙으면서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약간 발끈하는 그 예전 선수들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왜 내게 우리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왜냐면 패러다임은 결국 도는 거다. 네. 그리고 이게 먹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꽃남방도 유행 돌아올 수 있어요. 아, 그럼요. 힙합바지 돌아옵니다. 아니, 언젠가는 머리숱이 많은 남성들도 대머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밀 수 있어요. 머리숱은 있지만, 이게. 아, 스킨헤드가 유행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이미 독일에서는 한번 유행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예, 네. 네, 뭐, 패러다임이라는 건 어쨌든 언제든지 바뀌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확률상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나은 것 같다. 라는 부분을 많이 인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선수들은. 위폭 깊이 들어가면 이승규가 갑니다. 지금 이승규가 A사이트 쪽에 숨어 있는데 지금 김수민하고 던졌습니다. 이승규 위치 바꿨고 두 번째 꺾 깊게 못 돌아갑니다. 짧게 떨어졌네요. 옥상으로 가면서 네. 일단 이승규 근처로 못 가면서 홀지역으로 일단 들어가는 레시비에프. 일단은 뭐 빠르게 지금 들어갔다가 지금 이번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렇게 슬로우로 하는 오더 이런 이제 공속 변환에 관해서는 이한우 선수가 굉장히 적합된 그런 리더로서의 오더를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온라인에서 했으면은 역으로 역전진 나가거나 이런 그림도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한우 선수가 예전에 마스터리그 때 막 3회 우승하고 막 이럴 때 칭찬받았던 이유가 방송에서는 대부분 좀 약간 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동하면서 읽었습니다. 일단 읽었습니다. 네. 김성태가 읽었는데 쇼스로 다시 한번 진입. 근데 이거 뺄 수는 없어요. 지금 시간이 45초라서 지금 여기서 교전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안 누웠어야 되는데 눕는 순간 빼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끊기는 겁니다. 이승규 진짜 아프겠네요. 결국은 김경진 좋았는데 샷 좋았습니다만 그 뒤에 날아왔던 김성태의 움직임을 막지 못한 채 블루로서 포인트를 얻어낸 인트로스펙션. 확실히 근데 인트로스펙션이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헝그리의 TV 리그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네. 좀 더 진지한 그림으로 플레이를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네. 네. 어쨌든 뭐 한 두어 달, 세 달은 더 기다려야 되니까 다음 리그를 들어가려면. 그렇습니다. 김성태, 울상민의 설련을 때렸던 그 감각 그대로 기가 막히게 때리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그 선생님. 은사. 네, 잘 계세요.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셔야죠. 정말 보고 싶었다면서. 영원한 스승님입니다. 네, 정말 아프셨어요. 네, 엉덩이 한번 내밀고 그러세요. 네. 아우, 그때 어찌나 제 왼쪽 뺨을 때리시든지. 아까 거길 때렸어요. 네. 예전이니까, 예전이니까. 예전엔 사랑이었습니다. 아, 그럼요. 사랑의 매를 정말 왼쪽 뺨으로. 저도 사랑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요. 체육실에서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 저도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얼마나 머리를 많이 박았는지 제 머리가 괜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 남탄하시네요. 네. 네. 아, 이번에 근데 시작과 동시에 일단 김경진이 좀 끊겼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깊숙이 찔러놓고 있는 인트로스펙션. 김성태가 일단은 지금 전영민 선수와 지금 인트로스펙션에서 팀원이 교체됐기 때문에 많이 네.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전영민 선수가 이제 레드전인 팀에서 굉장히 공격적이라면은 김성태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예전에 KSP에서 플레이를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안전하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선수로서 네. 조금 블루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리고 김성태 선수가 오고 나서 오히려 팀원들은 좀 더 안정감은 찾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과물로 안 나온 건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김성태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도 굉장히 차분해요. 또 실제로 얘기를 해봐도 다른 선수들 보면 총 FPS 하는 선수들 보면 약간 좀 어덜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오. 그러니까 정현석이 끌어줬습니다. 한 명 진입하는 끌어줬고 위치파 뒤에서 정현석 김성태. 이거는 와 너무 좋았는데요. 이안으로 혼자 남았습니다만 그대로 날아갑니다. 이승규의 피스톤이 불을 뿜으면서 3대 1. 네, 이게 확실히 인트로스펙션이 제3보급 창고에서의 폭발력은 뭐 전영민 선수가 있을 때도 좋았지만 네. 김성태가 와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더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또 선수들이 이제 제3보급 창고는 어떤 전술적인 부분을 논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뚫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이승규. 하지만 김경진 돌려주네요. 아, 이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이 일단 보였던 A롱 지역이었습니다. 네. 김경진은 사실은 보급창고보다는 다 오! 이거 잘 썼네. 아, 그런데 이 뒤에 거 백업 최원조에게 네. 백업에 당했습니다. 아까는 또 한 명이었는데 김성태 혼자였는데 지금 또 두 명이어갖고 정신없겠는데요 지금. 이승철이 깊게 들어왔었네. 이승철이 이야! 정현석! 야, 방금 샷은 대박! 야, 굉장히 완전 잘 쳤어요. 네, 깔끔해요. 자, 백승현만 혼자 남았는데 1대3 상황 3명의 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야, 거의 이거는 뭐 오토에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의 샷이었어요, 지금은. 이건 온라인에서 쏘면 바로 광태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거 핵이에요, 이거 온라인에서 보면. 누굴 물로 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바로 광태입니다. 그럼요. 투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얘는 핵이다. 그럼 물표 받은 거죠. 물표 받은 거죠. 그 샷이 계속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복을 남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건 물표 받습니다. 아, 그럼요. 백승현 선수 부담되겠는데요. 백승현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한 건을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킬수도 0킬이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되고 좀 긴장을 많이 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라운드를 가지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킬수는 올려줄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손맛은 봐줘야 돼요. 네. 지금 아직까지 대물을 낚을 수 있을 만한 낚시터에서 지렁이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승현 네. 만났습니다. 아, 네. 일단 첫 샷은 좋았어요. 아, 맞다. 이거 잡아도 매끄럽게 잡지 못했습니다. 백승현이면서 일단 본인도 아웃되면서 마지막 라운드도 인트로스펙션이 따르면서 4대1로 전반전 마감. 간신히 이제 하나 잡은 건데. 물고기 크기가 치어입니다. 놔줘야 되는 물고기. 아, 근데 뭐, 그 승패하고는 관계도 없고, 그리고 이게 뭐, 잘 쏴서 잡았다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장면은. 그리고 이제 본인도 알아요. 이거는 이런 그 장면을 쏘면서도 에휴 마우스 한번 툭 던지고 네. 본인도 느낍니다. 저런 거는 어항 속에 낚싯대를 들이운 느낌이랄까요. 잡았어도 본인이 싹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샷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후반전 경기에 돌입합니다. 일단 레스비에프가 불꽃 튀는 그런 장면들을 좀처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전반전 마감을 졌는데 일단 제3보급 창고였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서 후반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여기까지 뚫고 나오는 인트로 스페셜입니다. 한이 좀 있어요. 네. 챔스 리그를 탈락하는 바람에 지금 이 초청전 우승에 대한 지금 목표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에 대한 열망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겠는데요. 이게 확실한데 레츠비의 김경진 선수가 뭐 불꽃 쓰나니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쓰나니 뭐 이래도 대산보급 창고에서는 김경진 선수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튀는 스나이퍼는 아니거든요. 다른 맵에서 좀 활약상이 좀 돋보이지. 그렇습니다. 김경진을 불꽃을 만들었던 맵은 분명히 다른 맵이었고 지금 여기서는 약간 지금까지는 90도 정도의 느낌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쇼츠형 노래보는 레스비에프 그리고 비롱적 이한우리 대기하고 있는 상황. 이게 첫 라운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한 포인트밖에 못 땄고 우리 이게 지금 4대1이 이게 만약에 진짜 마스터리그 때 4대1 스코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가 나오는데 들어갑니다. 김성태가 야 쇼츠역에 있는 김성태가 야 채워줘. 이거 좋네요. 이거 와 지금 사무실 와 선물이 와 채워줘. 자 이한우리 뒤로 돌아오고 있는데 야 골로 이거는 힘들어요. 이거는 힘들어요. 이거는. 이승규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이한우리 뒤 이안을 하지만 문제는 지금 시포 설치 완료고 그대로 정현석. 정현석 선수가 포지션이 좋네요. 네. 아 이안우리 위치가 완전 노출됐고 시간도 제약이 있어서 좀 어려워요. 네. 네. 그리고 정현석을 잡히면서 세트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인트로스펙션.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맵이 일단은 재산보급 창고인데다가 인트로스펙션이고 선수비를 인트로스펙션한테 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좀 부담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김경진 선수가 뭐 배구 창고에서 또 뛰어난 스나이퍼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고. 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약간 악재긴 하죠, 레츠비F 입장에서는. 이번에 뭔가 풀어내려고 좀 깊숙이 들어갔다 빠졌습니다. 네, 레츠비 쪽에서 이제 이 3보급 창고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한울 선수뿐만 아니라 김경진 선수가 보급 클랜을 들어감으로써 이제 보급 창고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부진하고 인트로스펙션의 분위기를 끌려가게 된다면은 지금 크로스포트 같은 경우는 인트로스펙션이 굉장히 이제 점유율이 높은 팀이거든요. 네. 지금 이 세트를 간다면은 아 레츠비 조금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0대2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조조 선수가 이 롱 지역에서 두 명을 뉘었습니다. 최현준과 이승규를 뉘었는데 이제 방금 본 장면은 글쎄요. 일단은 조금 더 좀 약간 전반적인 포지셔닝이 좋았다는 느낌이었는데 세 번째까지 잡아내고 조조 포지셔닝의 느낌이 아니네요. 아, 네, 뭐 어차피 재산보급 창고는 자리를 잘 잡는 게 곧 실력이고 그렇죠. 맵에 대한 이해도예요. 이거는 중요한 건 그것도 실력입니다. 네. 뭐 그냥 무턱대고 내 몸 다 내주고 잡아. 김영진이 수류탄 정현석 이번 라운드는 레스비에프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이제 뭐 아까도 이제 교정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죠. 야 이건 좋아요. 네. 김성태는 정말 배트가 있네요. 네. 배트. 네. 다른 말로 쓰면 좀 안 되니까 배트가 있어요. 네. 네.
있어요. 네. 배트가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김성태도 사실 군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기량을 네. 보여주는 감을 보여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런 선수도 굉장히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경진이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를 지면서 일단은 5-2 한 번의 연장을 더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인트는 위험한 상황. 일단 뭐 전역한 선수로서는 일단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는 정현섭 선수이고 아 그렇죠. 그 다음 네. 선수로는 뭐 이제 김성태 선수라든가 이러한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경진 말하기가 무섭게 더군다나 김수민도 앞에 디귿자 있어요. 백승현 말하기가 날아갔지만 잘한 거죠. 네. 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조조 선수가 A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만하지 않는다면 이번 라운드도 무난하게 레치비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김수민의 포지셔닝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승철이 앞이 롱지하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승규 선수가 통모지하게 여기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럼 숫자가 차이가 두 배 차이 나는 그림이어서 네.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숫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뭐 어딘가를 뚫거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은 병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승규 내려가면 여기 바로 뒤에 있거든요. 바로 여기 바로 이지영 김수민 노출.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김수민. 와 아니 뭐 김수민 선수야 이제 뭐 제가 잘 쏜다는 얘기는 이제 뭐 선수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약간 단점이 있다면은 세이브할 때 약간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잘 쏘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 있다 보면 기본적으로 세이브율도 좀 보통 올라가기 마련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약간 밸런스가 아직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경진 터지는데요? 좋은데요? 불타오릅니다 김경진. 네. 김경진은 방송용이야 저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불꽃이 아니라고 네. 바로 불태웁니다. 이렇게 되면 못 나가죠. 쉽게 못 나가죠. 잡고 나가야 되니까 쉽게 못 나갑니다. 네. 조조가 처음엔 분위기를 당겨줬는데 김경진이 바로 쫓아옵니다 분위기. 이렇게 되면은 연장전까지도 그렇죠. 네.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요번 라운드 잡으면 5-3 분위기가 그럼 달라요. 끌려가는 분위기에서 내가 쫓아가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게다가 만약에 이걸 연장까지 끌려간다는 것만으로도 인트로스펙션은 어제 생각납니다. 어제 생각나죠. 그렇죠. 네. 자 조금씩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반전 진영으로 지금 연장을 하니까 대선보급 네. 창고에서 전반전 진영이니까 약간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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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와! 살아있어요. 굉장하네요. 아 김성태 잘 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침착. 4킬! 4킬 김성태! 야 끝내버리네요 김성태가! 야. 뭘 길게 끄냐 이거죠? 야 이거는 레츠비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오죠. 왜냐면 이 라운드를 당연히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있었을 거고 다음 라운드와 골든 라운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누워있는 선수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야 김성태가 그냥 끝내버리는데요? 김성태의 샷은 해외에 반출이 안 됩니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거랑 반출 안 되거든요. 네. 김성태 샷 기가 막힙니다. 결국 팀의 분위기 인트로스펙션을 김성태가 마무리 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김성태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오더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첫 번째 이제 A조에서 일단 뭐 전영민 선수도 그렇고 네. B조에서 김성태 선수도 그렇고 일단 오더를 맡고 있으면서 이렇게 라이플러가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드문데 그렇죠. 야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지금 활약들을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뭐 전영민 선수의 인베이션 같은 팀은 지금 뭐 다음 시즌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전영민 선수가 오더 역할을 하면서도 팀을 이끄는 핵심 멤버의 역할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장면에서 인트로스펙션에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정현섭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오더가 또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참 매력적인 장면들을 좀 인트로스펙션이 확실히 보여주면서 클래스를 증명했는데요. 더 큰 문제 레츠피에프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세트가 크로스포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해결점을 찾아왔을지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크로스포트가 이제 인트로스펙션이 전영민이 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유연하고 공격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받았었습니다. 근데 김성태가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안정감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너무 수비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인트로스펙션이 이런 네. 지적도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어쨌든 챔스 리그를 탈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완을 했거나 아니면
스타일을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좀 약간 변형을 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도 전현미 선수가 있었을 때 손이 밀당이 잘 됐는데 당기기만 있다고 했는데요. 김경진의 위치를 떨구는 데 성공합니다. 지원주. 그리고 지금 제 말을 들었다 하는 것처럼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네, 이순규 피솔로 일단 김승리 군대 성공. 하지만 뒤쪽에서 김성태. 오늘 김성태. 일단은 뭐 지금 원래 인트로스펙션에 지금 A쪽 문을 여는 역할은 전영민 선수였는데 그쵸? 일단 컬러가 바뀌었는데요. 네. 인트로스펙션이 레드입니다. 인트로스펙션이 레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A쪽을 장악했다는 점은 일단 뭐 크로스포트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인트로스펙션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C4 설치 완료. 뭐 예전부터 이 크로스포트의 크로스포트의 인트로스펙션은 강팀으로 분리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색깔, 컬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논하는 건데, 이게 왜냐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상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팀을 만날 때. 근데 지금 본인들이 어떤 첫째 때, 좋았습니다. 본인 아웃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원중이 1세트만 잘했던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하고 터지고, 이런 지금 최원중이 소위 말하는 빈도 높은 공격 가담률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은 인트로스펙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원중은 가지고 있는 컬러 자체가 빈도는 작지만 한 방에 있는 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기대치가 있는 선수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빈도수가 올라가면 인트로스펙션 전체적인 스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인트로스펙션이 1등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두 번째 라운드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인트로스펙션의 이제 팀에 비해 레츠비 팀의 이제 라이플러 싸움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지금 대기를 해서 막는 그런 포지션보다는 조금 이제 전진 플레이로 이득을 챙기면서 그렇게 이제 소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이제 레츠비의 컬러를 많이 보여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크로스포트는 이제 A쪽이 됐든 C쪽이 됐든 고립당하거나 약간 점령을 당하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확 약간 리스크를 안더라도 확인을 해주는 작업을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네. 됐나요? 사실, 처음에 저희에게 전달됐었던 포지션은 레스비에프가 레드로 출발하고, 네네. 일단 인트로스펙션이 블루로 출발해야 되는데, 진영이 바꿔서 출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자라는 콜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경기 교전이 아니고요. 빠져나갑니다. 네. 그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무효거든요. 무효. 그렇죠. 무효 처리가 돼요. 이겼어도 네. 무효 처리가 네. 되는데 인트로스펙션이 첫 라운드를 이긴 그림에서 과연 수긍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초청전 형식으로 펼쳐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 팀의 선수들이 양해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행인 건 그래도 1라운드 끝나고 바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인이 끝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경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진영 변경된 것을 그대로 양팀이 수긍했을 경우는 인트로스펙션의 레드 상황에서 2라운드 속개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경기가 무효로 돌아가게 되면서 두 번째 세트는 재출발. 레츠 BF가 레드로 경기를 시작하는 전반전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선수들의 상황들이 저희가 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진영을 보면은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대기창을 보니까 레츠 BF가 지금 레드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라운드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뒤쪽에 앉은 심판 레프리들이 이걸 확인을 원래 해줬어야 되는데 네. 레프리들이 확인을 좀 못해준 것 같아요. 좀 약간 그 첨언을 하자면 한 분이 그 최근에 개인적인 어려움을 좀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레프리만의 또 문제는 아닌 게 네. 옵저버들도 지금 어쨌든 보고 있는 그림이어서 사실은 전반적인 문제예요. 네, 이게 원상민의 선수는 집합시킬 분위기인데요. 네. 아니 뭐 근데 초청전이니까 네. 초청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수들도 어느 정도 양해를 좀 해줬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습니다. 이게 네. 선수들 입장에서 예민하거든요. 이게 뭐 제가 뭐 이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이제 뭐 거의 뭐 십몇 년 전 얘기 자꾸 꺼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라운드 이겨놓고 들어놓은 적도 있어요. 무효라 그래서. 정말 무서웠겠네요. 좀 지금 입장 바꿔 생각하면 좀 무섭겠죠.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섬뜩합니다. 제가 이겼는데 이거 잘못됐다. 제 경기다. 이래서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표정도 보면 본인들이 어쨌든 인트로스펙션 이겼는데 왜 우리가 이걸 제 무효를 해야 되냐.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담당 PD에게
아, 차라리 저 사람을 해설을 시키자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다. 아, 실수함을 제가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니, 뭐, 진짜로 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중계진이 아주 분노를 했겠네요. 아, 아니, 근데 그때, 네. 그 당시에 그 담당, 그 헤드 레프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정수영 감독. KTF. 아, 네. 그분이 이제 헤드셨고. 그 당시에 이제 KT 감독 하시면서 이제 막 그랬던 건데, 네. 에, 한 3시간, 4시간을 한번 들어온 거죠, 제가. 야, 내 그때 에이. 진짜 중계했었으면. 근데 이제 다른 팀이 이제 나왔죠. 다른 팀이 이제 먼저 하고, 그러네요. 아, 우리는 수긍할 수 없다. 아, 그렇네요. 뭐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달달한 걸 나한테 주느냐.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반박을 많이 했었죠.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선수들. 결과 나왔네요. 일단 양 팀의 동의하에 인트로 스페셜이 박수로 맞춘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너 있네요. 훈훈하네요. 매너 있다, 매너 있어. 이거 상 하나 만들어줘야겠는데요. 네, 매너상. 적어도 흥룡이라도 한 90일 하나 드릴까요? 네. 아니, 이거는 막 박보영 캐릭터 90일짜리라도, 30일짜리라도. 그러니까. 네. 굉장히. 박보영 세트, 아이유 세트 이런 거라도 좀. 근데 반대편에서 도리어 인트로 스페셜 이렇게 쿨하게 나오니까 지금 레츠비에프가. 좀 뻘쭘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뭐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겠죠. 채팅창으로라도. 네. 네 뭐. 아니면 그 상대편에게 한 명 잡히고 시작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들도. 아, 그 축구에서도 종종 네, 나오니까. 축구에서 상대편에게 공 남겨주고 그러니까. 뭐 e스포츠라는 게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이 중계진에서도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깔끔한 이제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팀 간에 이제 뭐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이제 선수들도 이제 알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제 경기 다시 준비가 끝이 나왔습니다. 경기 다시 한번 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표정 인트로스펙션과 레츠 BF의 두 번째 세트 다시 한번 진입합니다. 레츠 BF가 레드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너 좋은 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3라운드를 땄는데 이거를 무효로 한다는 거는 이게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기 신이 어떤 식으로 해서 실수해서 골을 먹었는데 네. 자체 골을 넣으면서 다시 동점으로 가자라는 느낌의 발음이 그렇죠. 없으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뭐 훈훈합니다. 일단 네. 분위기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레츠비는 B방 입구까지 지금 거의 다 먹었거든요. 와! 이때 이승규까지. 야! 라인이 기가 막혔네요. 사실 정현석 선수가 초탄 꽂은 것까지 좋았, 2안을 잡은 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2선, 3선에 있는 선수들이 좋았습니다. 네. 이제 방준도 뭐 백승 선수가 잡긴 했습니다만, 김수민의 라인이 정말 아름답게 돌아왔습니다. 네. 큰 교전 없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 오. 상대방이 나와 있는 폭들을 이 폭들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이건 SBF죠. 야, 이거는 본전 생각 나겠는데요? 많이 생각나. 야, 본전 생각 나. 풀하게 넘겨졌는데 본인이 오히려 졌으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1세트에서 부진했던 백승현이 살아나면서 그렇죠. 야, 레츠 BF 이거 3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쿨하게 헤어지자고 외쳤는 여자친구에게 이틀째 날에 바지가리가 같이 생겼는데요. 아니 뭐 뭐라도 줘야죠. 아니면 뭐 카톡으로 막 엄청 글람이거나 그렇죠. 어제 내가 잠시 실수했었어라는 거. 어제 내가 아니고 내 동생이었어. 오해가 있었다고. 네. 자, 이제 쌀방지으로 드리 레츠비 예쁜데요? 2승 전화가 날립니다. 2안을 날렸고 야, 이거는 와, 샷 너무 좋았다. 이거.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수민의 끊겼고 하지만 고립당합니다. 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그나마 끊은 건 다행이고 네. 정현섭 선수한테 더 허락했으면 그 라운드 자체를 좀 완전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현섭이 일단 잘 뚫기도 잘 뚫었고 엄청 공격적이었죠 지금. 네. 일단 신생팀과 인트로스펙션의 팀을 잠깐 비교하자면 신생팀 같은 경우는 이제 1라운드를 지금 잡히고서도 지금 인트로스펙션이 두 번째 라운드 때 자신들이 좋아하는 전진 플레이를 통해서 네.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네. 근데 이제 신생팀 같은 경우는 이제 1라운드를 먼저 잡히면 이제 위축이 많이 됨으로써 이제 오더가 지금 많이 헷갈리거나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네. 사실 뭐 인트로스펙션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 팀으로서 지금 자신들의 분위기로 다시 한번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성태 선수의 오더가 좀 수비적이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한 듯한 움직임도 좀 많이 보여요. 좀 더 많이 접근하고 네.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전진 압박을 통해서 건드려주고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레츠비F님들은 이제는 김수민 뒤에서 김수민 가다듬고 야! 마음이 급했어요 지금 네. 뒤에 요격을 너무 잘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타는 듯 싶었습니다만 이게 확실히 김수민 선수가 다 좋은데
혼자 남았을 때 좀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은 아쉬워요. 특히나 너무나도 눈앞에 차려져 있는 밥상 자체는 김수민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샷이 좀 약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 기본적으로 앞으로 딱 붙었을 때 1대1 상황에서는 좋은데 아, 네. 세이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팀을 좀 구워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약간 좀 힘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치에 비해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장면은 좀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결국 김경진 이 속해 있는 레스 GF가 두 번째 라운드를 내줬고 인트로스펙션 언급해주신 바와 김준현 해설이 언급한 것처럼 일단은 그 분위기 자체를 빠르게 수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이죠. 인트로스펙션 입장에서는. 네. 더군다나 이한우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ESU 때 활용했던 오더 이제 자신이 먼저 흔들고 나머지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샷존 뭐 백수현이나 김수민이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레스 GF가 굉장히 지금 좋은 플레이와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A 사이트 진입 그대로 설치. 네, 이런 시도는 좋아했는데 지금도 이거는 쓰고 있는 오더이기도 하고 아, 네. 어차피 나오기 네. 힘들어. 여기 들어가면 일단 나오긴 힘들어. 왜냐면 폭을 다 빼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진입한 거라서 여기서는 내가 들어가서 설치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되고 나머지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될 숙제예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오픈을 했는데요. 이승규가 거꾸로 들이면 안 돼요. 더 열면 안 돼요. 야! 야! 김경진! 오, 이거 중요한 킬입니다. 그리고 네. 더 열어줬으면 질 수도 있었어요. 야, 아, 김경진이 피스톨로 잡아내서 성공하면서 두 번째 포인트. 네. 그게 사실은 이게 약간 이것도 양날의 검이 있는 오더인 게 실제로 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오더지만 A사이트를 진입해서 설치를 한 선수가 빠져나와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폭이 일단 데미지도 있고 보통 숫자가 둘이니까. 자, 김경진이 이승규와의 자존심 싸움. 아, 한샷만 했네요. 네. 네. 들어간 것만으로도 일단 이승규 선수는 뒤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백승현이 깊게 다시 한 번. 확실히 김경진 선수는 보급창고 때보다도 이제 다른 맵에 왔을 때 조금 더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잘 쏘는 선수들이 많은 가운데 이런 모습 정도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성공적인 복귀전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승패를 떠나서. 네. 아, 뭐 확실히 이런 것들은 김경진 선수가 잠을 어느 정도 있구나 아,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여전히 4대4로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레드가 뚫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분 24초를 남기는 가운데 쌀방을 거쳐서 B사이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ESU의 오더로서 팀을 끌 때 이한우 선수는 4대4나 3대3 상황이었을 때는 꼭 본인이 이제 앞장서서 상대방을 뚫어주는 역할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지금 가네요. 네. 김경진. 그러니까 본인이 쌀방. 앞에서 못 잡더라도 샷이 좀 떨어져서 못 잡더라도 본인이 그걸 앞장서서 가는 움직임이 항상 예전 ESU 때부터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서 와 이게 진짜 얘는 공중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한우와 김경진 그 방송 경기 대회에서 특히나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 김경진 선수가 지금 전반전 네 번째 라운드를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와. 샷으로 뚫어버리네요. 저거. 오 김경진. 김경. 오. 김수민과 김경진이 피톨로. 야. 김수민의 마무리.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김수민 선수가 잘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김수민 선수를 약간 앞에 내세울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집중도가 올라가는데 혼자 있을 때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선수들은 활용을 할 때 좀 앞으로 내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 쌀방 또 빨리 들어갑니다. 지금 쌀방 지역으로 좀 빨리 진입했고 조조가 A롱 지켜보다가 빠져나오면서 다시 한번 B를 노려보겠습니다. 렛츠 BF. 보통 수비수들이 이제 쌀방 좀 마음먹고 들어가면 좀 빨리 진입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약간 정면 승부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지금은. 쌀방에 세 명이 머물고 있고 이한울이 좀 깊게 칩니다. 바로 여기 이한울. 네. 그러니까 이한울 선수가 항상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든 같이 뭉쳐져 있든 앞장서서 그림을 좀 어느 정도 그려주고 여기서 이럴 거야 라고 유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방으로 갑니다. 방으로. 아, 이거 그냥 들어갔는데요. 아 들어오다가 진입 실패. 세 명이 나갑니다. 아 오늘 최원중 근데 괜찮은데요. 네. 네. 사실 지난번 경기 때 최원중 선수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오늘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이한우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치 파악. 아, 이승철 잡아내면서. 인트로스펙션 전반전 최악의 스코어 중에 하나였던 1대4는 일단 안 나와 생겼네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스코어면, 와우! 야, 놀이. 아! 최원중이 끊어주면서. 네. 2대3으로 전반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게 크로스포트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 챔스리그 밸런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는 뭐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스코어예요. 서로에게 이 정도면 해볼만 합니다. 지금 인트로스펙션도 후반전 가서. 그렇습니다. 뒤집을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레츠비도 꽤 나쁘지 않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전반전에서 3대1을 일단 마감하시면서 레츠비F가 후반전을 맞이하는데요. 일단 인트로스펙션이 아까 잠깐이라도 이제 레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레츠비의 이제 맵에 대한 리딩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인트로스펙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력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예측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2라운드밖에 따지는 못했습니다만 인트로스펙션이 분위기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 준비도 끝이 나왔습니다. 레츠비F와 인트로스펙션의 후반전 경기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드가 인트로스펙션입니다. 이게 뭐 모든 경기가 그렇습니다만 이제 2대3 그리고 이제 밸런스가 어쨌든 프로스포트가 이제 챔피언이기 때 이제 레드가 한 54% 55% 나와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 서로가 괜찮은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수민이 지금 최원준과 교전하다가 체력이 깎인 걸 보고 2승철이 들어갔는데 2승철이요. 김수민이 저런 면에서는 확실히 잘 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같이 있을 때 힘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 이승규의 원스나 체제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승철이 AK를 들고 진입했다가 끊겼고 인트로스펙션 A 사이트 진입 성공했습니다. 김수민 기준에서 떨어지는다고 칩니다. 이거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요? 네, 막을 것 같은 분위기가 네, 공격이 실패할 것 같아요. 정현석 선수 부시하시고 네. 뒤로 굴리면서 잘 쏜 거예요, 이거는. 네.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김수민 대기 네, 그나마 잘 쏜 거고 지금은 김경진의 총을 들고 이동합니다. 어? 이거 확인하러 나갔다가 이승규 확인하러 나간 건데 이한우 입장에서는 안 궁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이게 홀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뒤로 뺀 상태인지가 궁금해서 이한우 선수는 나간 건데 그 이승규가 또 그걸 노린 거고 서로 좀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근데 빠르게 B로 이동합니다. B쪽 지금 비어 있습니다. 뒤쪽에 조주호가 있다가 지금 B쪽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는데요. 최원준과 이승규가 이동합니다. 수류탄이 던져져 있는 위치를 보고 조주호의 위치를 일단 파악. 바로 저쪽. 왼쪽. 네, 조주호가 이거 만약에 미스나면 이거 끊어줬어야 되는데 이거 잘하면 이거 세이브 어려울 수도 있어. 설치가 되면. 네. 설치. 이승규의 샷 하나로도 지금 세이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럼요. 그럼요. 이게 설치가 되면 모르는 거예요. 짤방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설치가 되면 어쨌든 공수가 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갑니다. 일단은 지금 쌀방 셋으로 가는 오더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백승현! 백승현의 멋진 샷! 하지만 최원중이. 아, 이거는 이기겠는데요, 이거는? 조주와 끊어지면서 시간 충분히 네. 있습니다. 백승현이 딱 잡는 순간 이기겠는데요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네. 자, 이러면 4대2가 됐습니다, 크로스포트. 생각 잘했네요, 이거는, 레츠비. 이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거 마지막 세트 잘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2대0 인트로스펙션의 승리를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현역이고, 인트로스펙션은. 그리고 또, 허망한 경기력으로, 탈락한 게 아니라 2승 1패인데. 네. 득실 면에서 밀려가지고 떨어진 거라서, 탈락한 거라서, 챔스리그를.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감이 있는 팀이죠. 김경진 선수의 포지션이 지금 많은 팀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네. 아 지금 떨어졌고요, 김경진. 방금 하신 바와 같이 A지역, 바로 이 지역에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인트로스펙션 팀이 계속해서 지금 A쪽 스모크를 이용해서 굉장히 폭을 많이 빼주고 있는데 지금 스모그 하나로 포 한 두 개 정도 빼준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지금 데미지는 안 주더라도 포 빼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득을 챙겨가는 인트로스펙션 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무혈 입성이 가능하고요, 인트로. 야, 김성철 뚫었어요. 스모크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야! 억지로 뚫어버리네요. 근데 너무 스무스했어요. 너무 스무스했어요. 만납니다. 여기도 세이브. 이거는 김성태 끊겼습니다만. 이승철이 뒤쪽 이동, 양쪽으로 감싸짐을 당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승규. 네, 백승현. 끊기네요. 네. 아니 이거는 김성태가 이미 상황을 만든 거라서. 네. 오늘 1경기 때도 그렇고 2경기 때도 그렇고 1경기 때 전영민 오더. 지금 2경기에서 지금 김성태 오더. 오더들이 오늘 아주 그냥 중간중간 끌고 가는 거 힘이. 대박인데요. 보통은 쉽지가 않아요. 문세민의 설리는 집에 가면은 앨범 한번 꺼내보겠네요. 김성태. 추억의 우리 선생님. 지금 더군다나 네. 지금 인트로스펙션 팀이 원스모그 두 번을 사용해서 많이 흔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A쪽 수스모그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네. 충분히 스모그 이 하나로도 A쪽을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스모크든 플래시뱅이든 어쨌든 시야를, 와, 이 안을 이거는 잘 확인한 거예요. 지더라도, 아까도 그런 시도를 했지만 잡혔잖아요. 근데 이런 지속적인 시도는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도가 나와줘야 내가 그만큼의 영역을 또 먹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난타전이 나오겠습니다만, 상대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아, 그러면 이게 페이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현섭. 아, 이것도 역전시키는데요? 아, 이거는 지금 레츠비F의 김영진의 샷이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한 명 김영진을 뺏기면서 그 다음은 장현섭. 야, 이거. 오, 터치 되고 살았고, 만약에 이거 정현섭이 빼면. 아, 이거. 김수민과 샷. 야! 이거는 잡혔어도 뒤에 지금 이승규가 스나이퍼로 그쵸?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은 인트로스펙션이 굉장히 유리하죠. 네. 네. 이거는 뭐 아주 미스만 안 하면 네, 이거 초탄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근데 이승규가 이런 거를 굳이 미스하진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백승현? 네. 아, 일단은 지나갔습니다만 뒤쪽 되려고 있습니다. 지금 옆쪽 사이드에서 저쪽 뒤에! 아! 야! 야! 와, 야, 이게 최원중이에요. 네. 이게 정말 챔스리그 8팀 중에 기록이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선수여도 언젠가는 한 방에 줄 것 같아 기대치를 주는 선수. 이게 최원중이거든요. 야, 결국 4대4 동점 만들었습니다, 인트로스펙션. 야,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렌치 BF가 흔들리겠네요. 네. 이 상황이면요. 네.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예전 경기력을 뽑아낸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한울 선수가 가진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내가 잘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비슷비슷한 박빙의 승부가 나왔을 때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오더를 한 번씩 툭 던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대단한 오더는 아니에요, 또. 보통은. 그리고 알고 보면 이거 뭐 온라인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오더인데 그런 믹스가 좋아요, 이 선수. 조합이 좋습니다. 자, 김수민, 역시 김수민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레스비에프 이번 출발 좋고, 응급표 출발과 같이 이한울이 섞는 능력, 가위바위보로 섞는 능력이 이제 탁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통할지 이게 네. 반전 포인트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승규 선수가 지금 좋아하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이거 일단... 끊어주면 땡큐인데 네. 리스크는 있어요, 분명히. 네. 결국을 해서 썸 타다 마네요. 네. 불안할 수 있어요, 이거 어쨌든. 그리고 본인이가 어떻게 스타일을... 아~ 김성태가 오늘 저질적인데요. 아, 김성태가 중계를 약간 의식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김성태가 들어와서 수비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네. 오늘 약간 의식한 거 같은데요. 정윤석. 오! 자, 백승현 끊겼습니다만 2대3 상황 투승합니다, 인트로스펙션.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이거는 누가 이겼다를 단정짓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물론 유리한 건 맞아요, 지금 레츠비F가 이번 라운드가. 그 쌀방 저 B쪽 멀리에는 김경진이 자리 잡고 있는데, 김경진이 바로 이 지역 돌입하지 않고 오! A로 들어갑니다, A로. 네, 와, 이거 인트로스펙션의 판단 굉장히 좋아요.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 이거 세이브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확인됐고 설치하고 불러드려도 되거든요, 지금. 네. 남아있는 시간상. 야, 이승규 옵니다. 네. 지금 이승철 선수의 포지션이 굉장히 그렇죠 때문에. 이승철이 버텨주기만 하면 이승규가 설치할 동안만 네. 설치할 동안만 버텨주면 됩니다. 안 잡히고 설치. 야, 이거 그리고 둘 다... 자리 잡으러 빼겠죠. 그렇죠. 야, 이거 일단은 시나리오 자체는 굉장히 그렇죠. 좋은 시나리오로 만들어놨는데. 아! 야, 김경진 빠르게 오네, 김경진. 아, 이거 상황 판단 좋았어, 김경진도. 네. 데스니어 붙었습니다. 아! 아, 김경진. 야. 야, 일단 시나리오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 양팀 모두 좋았어요. 양팀 모두. 야. 시도도 좋았고 막아내는 그림일 때 내가 상대 선수가 베란다나 환풍구로 빠지기 전에 끌어내겠다라는 도박수를 던졌던 김경진도 좋았고, 그 돌아갔던 판단을 했던 인트로스펙션도 좋았고, 둘 다 너무 좋았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양해 말씀드려야겠는데. 네, 네. 제가 만약에 3세트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요, 오늘 10시 방송 예정인 소름이 10시 반으로 이동합니다. 아, 일단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고, 네. 준비하고 있는 BJ 마베와 BJ 인진에게도 사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3세트 가면요. 네. 네. 지금 워낙 박빙이라 네. 네.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약 시간보다 좀 길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생각보다 길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뭐 근데 경기라는 게 또 워낙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성향이 나오는 건데, 네. 오, 인트로스펙션이 여기서 시간을 얼마나 쓰는 거냐도 본인들의 성향도 있어. 선수들이 오, 최원중, 최원중이, 최원중이, 남자사고 들어 1분 30초 들어온 거예요. 최원중, 빠르게 월, 야! 월, 야! 필수 두 명, 와! 골든 라운드 갈 거예요.
이거 가! 골든벨도 가요! 아~ 와, 이건 놓쳤습니다만, 최원중. 아, 정말. 와, 기가 막혀. 이게 무서워요, 최원중은. 골든 라운드네요. 야, 역시 한 최원중. 방이 있네요. 아, 최원중이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최원중이 제가 막 매서 챔스리그에서 마이너스 8포인트가 막 마이너스 10포인트 나오는데도 네. 유일하게 칭찬했던 선수예요. 이 선수는 진짜 한 방에 있어서 이 기록을 무시해도 된다 라고 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온상민 해설위원회 외가 쪽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약간 친척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 근데 오늘 한 방이 있어요. 아 네. 오늘 진짜 최원중이 한 방, 이 특히나 이 마지막 골든 라운드를 이끈 다섯 번째 라운드의 한 방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라이플 라인에서 지금 뭐 박빙인데도 불구하고 인트로스펙션이 어느 정도 우위에 점쳐져 있으면서 지금 크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플 중심적인 맵이기 때문에 아 지금 골든 라운드로 들어가는 인트로스펙션이 조금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의 진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레스비에프가 레드를 잡고 인트로스펙션이 그렇죠. 이제 블루로 출발하는데 블루였을 땐 3대2로 레스비에프가 이겼습니다만 사실 첫 번째 라운드에 재경기라는 약간 비틀거림이 있었던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맵의 밸런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로스포트에서 레드가 약간 근소한 차로 앞서 있습니다만 보통 골든 라운드로 갈 때는 맵의 밸런스하고 관계없이 블루가 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승률이 높습니다. 골든 라운드에서는.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레드 그 조급함이 결국은 골든 라운드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일단 출발 자체에 김경진이 일단 여기서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원거리 이승기와 이승철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골든 라운드 가게 되면 이하늘 선수는 보통 뛰었거든요. 이하늘 포션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하늘이 보통은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ESU가 우승하고 결승전 무대에서 이거 지면은 준 우승인 건데도 그 상황에서도 이하늘이 앞장서서 뛰는 그림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결국은 지금 B 쪽에 진입을 실패. 김경진만 쌀방 놔둬놓고 김수민 선수는 환풍구. 야. 나머지 조수가 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예 인사이트 쪽입니다. 숫자를 가장 빨리 맞추는 게 일단은 좋아요. 이게 물론 4대5 상황이 결코 불리한 거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만 레드가 사후 블루가 오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레드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오려면 숫자를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약간 무리수를 야 김경진까지 네 이거는 거의 세게 이거는 이제 흔들립니다. 네 거기다가 1분대가 무너졌잖아요. 네 흔들려요. 이거 나머지 선수가 흔들려요. 아 마무리가 됩니다. 아 조조 남아있는 상황. 네. 이제는 10시 정각이 시작할 수 있겠네요. 소름. 네 아 들켰어요. 오! 조조 조조 하나 오! 조조 조수호! 아, 이거는 쉽지 않을 함께 조조! 정말 먼지 같은 체력 조조!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김성태에게 잡히면서 결국은 인트로스펙션의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승리를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아, 근데 역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래 가지고 있는 맵의 밸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골든 라운드로 가면 확실히 블루가 이게 좀 단판 승부일 때는 블루가 싸게 좀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최원중 선수의 부활 그리고 최원중의 한방 이런 것들이 역시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트로스펙션 정말 이를 갈고 나왔고 쩌렁쩌렁 외치던 그 파이팅이 승리를 이끌었는데 아 비록 패배했습니다만 레스비에프의 선전 특히 이 두 번째 세트의 선전은 굉장히 인상 깊네요. 뭐 인트로스펙션도 굉장히 잘했지만 일단은 지금 레츠비에프가 죽음의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굉장히 이제 우승 후보 인트로스펙션 상대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이 죽음의 조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걸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인트로스펙션의 2대0으로 세트스코어 승리를 따내면서 포인트 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트로스펙션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8강 B그룹 2경기 인트로스펙션 팀의 2대0으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대0 좀 어떻게 보면은 손쉽게 승리를 거두셨는데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어제 비록 그 챔스는 떨어졌는데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고자 해서 열심히 했는데 네. 그래도 이기니까 참 좋네요. 최원중 선수 네, 오늘 네. 굉장히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그런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부진하다가 갑자기 좀 경기력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누가 갑자기 뭐 생각나거나 아니 네, 그런 거 없었고 네, 평소에 좋아하던 여자가 이렇게 생각나거나 그랬나요? 그냥 이거는 또 네.
챔피언스 리그보다 좀 규모가 그래도 작고 부담감이 좀 덜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중들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그냥 제 소신대로 열심히 했어요. 네.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경기 초반 조금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좀 상대방의 거친 저항에 조금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위기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는지 좀 들어볼게요. 라운드가 밀리고 있어도 그냥 저 상대팀한테 밀리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충분히 딸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리고 상대팀의 전설적인 게이머였죠. 김경진 선수를 상대로 했는데 오늘 좀 뭐 김경진 선수의 굉장히 이름값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상대를 하면서 좀 부담이 됐거나 그런 점은 없었나요? 이 질문 좀 스나이퍼 선수들한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질문 한 번만 더. 아, 네. 상대팀의 김경진 선수가 네. 굉장히 전설적인 선수잖아요. 네. 그런 이름값에 조금 짓눌려서 좀 네. 경기를 하는데 좀 부담이 됐거나 그러지 네. 않았는지. 아, 그냥 예전에는 잘하셨지만 지금은 솔직히 많이 안 나오셨잖아요. 예전에만 이름. 아, 이렇게 벌써 네. 8강 첫 번째 경기부터 도발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 도발은 아니고요. 네. 그냥 요즘 스나이퍼 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별로 크게 그럼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요즘 스나이퍼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타 리그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저희 리그는 남았잖아요. 저희 리그 헝그리의 서든어택 리그 4천만 원인데 우승이 욕심이 좀 나실 것 같아요.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예, 이거라도 저희가 비록 다 준비 열심히 했는데 비록 저희가 그 승점 같은 걸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거라도 저희가 다시 다짐해서 꼭 이거라도 우승해서 좀 애들의 멤버 교체해서 좀 잘 됐다고 그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이번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꼭 우승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인트로스펙션 팀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퍼즈도 열심히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남을 빌어서 저희가 경기를 못하고 떨어졌어요. 네. 근데 퍼즈도 그 상황이 됐으면 저희 같은 그 똥줄을 타면서 그걸 한번 똑같이 느껴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 헝그리의 서든 리그에서요? 예, 어제 근데 다른 선수는 열심히 했는데 김지웅 선수랑 네. 강건 선수가 너무 대충대충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는데도 몹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두 선수 때문에라도 저희가 꼭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도 그냥 똥줄 타게끔은 한번 하고 싶네요.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중계석 나와주세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타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만큼 지금 이번 경기에 대한 이만한 강호 인트로스펙션이 달랐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경기 어떤 예고인지 경기 한번 예고드리겠습니다. 1승과 1패를 안고 있는 팀들끼리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워낙 그 뭐랄까요 경기력을 뭐 일단 오늘 경기력은 이렇게 나왔고 네. 네. ESU도 그렇고 엑스팩터도 그렇고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강력의 ESU 이제 엑스팩터의 경기력 오늘 뭐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핑투는 일단 퍼즐 한번 잡아놓은 상태라서 인트로스펙션이 어떻게 보면 좀 긴장을 많이 할 것도 같아요. 핑투가 네.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폭발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펼쳐지는 경기 매주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뭐 팬들 없는 대회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주 굉장히 재미있는 고퀄리티의 경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개 부스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팬분들의 관심과 성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지성 선수하고 대화를 나눈 줄 알았어요. 때문에가 문장 안에 지금 다섯 번이가 들어갔는데 네. 지난주에는 헝그리앱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직원 의심을 좀 받았죠. 매력적입니다. 네. 아, 현재 함께 오셔서 이 현재 감흥 역시 다음 주 역시 함께 해주시고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설 온상민, 임진영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